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TV 운남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하나로 도로 인접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튼튼하고 근사한 익산시 임상동 대지 넓은 2층 구조 단독주택입니다. 본 주택은 계획관리대지 781제곱미터 약 236평 규모입니다. 연면적 60평으로 2021년 사용승인 되었으며 2층 철콘 구조입니다. 한국영상으로 주택의 외관과 토지의 경계 등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로 도로 초인접하여 시내 생활권의 주택입니다. 앞마당은 잔디와 디딤석으로, 뒷마당은 파쇄석으로 실용성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옥탑방을 통해 출입 가능한 옥상은 3kW 태양광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의 모습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한 근래 보기 드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입니다. 경계 울타리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생활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1층은 35평, 2층은 26평 규모로 보너스 공간인 옥탑방이 있으며 1층에 편백나무 찜질방 그리고 썬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으로 주택의 내부 안내드립니다. 주택의 전체 연면적은 60평입니다. 기름보일러 사용 중에 있으며 주방 전열은 LPG입니다. 1층은 방 2, 화장실 2, 드레스룸, 편백 찜질방, 거실, 주방, 다용도실, 선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고 디자인이 좋은 것입니다. 찜질방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이동합니다. 2층은 26평 규모로 복도를 따라 방 2, 화장실 하나, 드레스룸,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독주택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춘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2층에서 계단을 올라 옥탑방으로 이동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인 옥탑방은 게스트룸과 조용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택의 항공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은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에 붙여놓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한 주택의 내부는 현장 방문 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 유튜브 광고 촬영 문의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